자, 오늘 해볼게. 루시안 좀 신템들이라 할 수 있는데, 뭐 템들이 순서만 바뀐 건데, 선 정수가고 2코어로 나보리 가고 3코어에 철갑궁 가는 템들이에요. 왜 2코어에 나보리를 가냐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가격은 똑같아요. 딜은 비싸요. 왜냐면 나보리가 스킬쿨이 많이 돌아서 스킬쿨로 딜을 더하는 느낌이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나보리가 좋은 점이 E스킬이 좀 더 중간중간에 빨리 차가지고 카이팅할 때 좀 더 용해져요.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다. 스킬 가속도 32부터 있어가지고 스킬들도 빨리 돌고 아주 괜찮거든요.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철갑궁을 가면 루시안이 좀 생존 능력까지 늘어나가지고 딜이랑 생존 능력 둘 다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틀 동안 합치면 다 본캐부캐 합쳐서 다 7판 정도 해봤는데 다 KD 좋죠. 금화에서도 저 정도로 잘 되는 거면 또 이럴 수 있어요. 너가 실력이 되니까. 근데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티어에서 몇 번 해보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니까 믿고 하셔도 돼요. 한 판 두 판 하고 괜찮다라고 올리는 게 아니니까 보실 때 너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좋은 거 올려드리는 거니까. 네, 라인제에서 저기 마오카이 서포시면 정화 되는 게 좋아요. 마오카이가 쇼부 보는 게 커가지고 라인제에서 이 Q를 맞춰주시면 좋은데, 저기 마오카이라 1레벨 레오나가 좀 밀리거든요. 라인 푸시가. 근데 레오나인데 쟤 정화를 안 들었네. 정화 안 되면 무조건 나중에 원콤 나거든요. 이게 맞다이 깐 이유는 미니아도 더 많고 마오카이가 W도 안 찍은 느낌이 났죠. 1레벨 W 찍진 않은데 거의 Q 찍고 2레벨 2 찍었으면 거의 W가 없는 거예요. 물론 1레벨 W 찍을 수 있는데 거의 안 찍어요. 3레벨 이용해서 맞다이 세게 깠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안 할 거면 루시안 접으세요 라고 할 뻔 접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아, 마오카이가 W로 안에 들어가서 내가 평타가 사라졌네. 제가 방금 평타 미니언 줬잖아요. 근데 마오카이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아, 이거는 좀 호응을 격하게 했다. 정화만 뺄 생각이었는데 대시를 조금만 짧게 쓰고, 대시를 또 짧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되는데 짧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짧게 쓸 거예요. 짧게 쓴 다음에 정화로 풀고 샤코 호응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내가 안 맞으면 샤코가 죽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근데 스펠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내가 한번 들어가면 스펠 써주고 이렇게 어그로 빼주고 하면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방금같이 마오카이가 쓱 들어가면 갑자기 타겟팅 방금처럼 저처럼 자동공격 쓰시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초반에 1300원 있었는데 템이 왜 이렇게 사냐, 이거 사는 게 이득 아니냐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광해검 사고 이거 사는 게 이득이고, 만약에 롱소드가 두 개 나오는 돈이면 광해검보다 롱소드 두 개 사는 게 좋아요. 상황에 맞게 사주시면 좀 더 좋기 때문에. 루시안 기본 콤보는 W 쓰고 평평? 평 치면서 2평? Q평이에요. 특성 같은 경우는 PP끼를 들어야 초중반에 피업이 되기 때문에 드시고, 부특성은 B스킬 들어야지 초반에 만화 관리가 됩니다. 계속 Q 견제 열심히 하세요. Q 견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기환 상당히 잘 돼서 한 4,5렙부터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저거 먹을 때 앞에 거 알죠? 이때요. 이렇게요.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넣어놓으면요 언젠가는 이득 많이 봐. 이런 짤짤이가 쌓이고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점화 좀 아쉽네. 이거 킬각을, 와 저 마오카이 진짜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루시안이 이렇게 킬각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 가지 경우예요. 그냥 제가 킬각 잘 본 것도 맞고 마오카이가 못 본 것도 맞고.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뭘 아는 게 좋냐면요, 뭘 아는 게 좋냐면 루시안이 W를 쓰고 공을 쓰면 방금처럼 이속이 늘어나니까 미니언 없어지는 타이밍에 W 궁을 하면 방금처럼 다 맞는 거죠. 제가 이속이 계속 빨라지니까 W하고 궁을 쓰면 정수가 100원 싸져서 좀 더 빨리 나오고 공격력이 10이 줄긴 했지만 이런 K각을 좀 봐주시면 좋고요. 롤할 때 기본기가 뭐예요? 상대방 스킬을 보는 건데 리신이 걔가 왔는데 6렙이 아니야. 그럼 Q만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미니언 옆에 방금처럼 유리조리 숨다 보면 리신이 내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로
방금 전 W를 무조건 막 맞추셔야 돼요. 방금 2평 W평인데 방금 평타가 느려가지고 씹혔다. 공속 느려가지고 평타 한 번씩 씹히는 거 조심. 멀리 있으면 방금 2평 W평 아니면 W 맞출 수 있으면 W 쓰고 평평 2평 이거 좀 습관하시면 좋아. 루시아는 나인전을 이기는 게 좋은데 그냥 미니언만 이기고 무난하게 가셔도 되게 나쁘지 않아요. 아, 만약에 마오카이가 좀 앞에 있으면 방금처럼 상대방 스킬 다 빠진 타이밍에 W 궁하면 되게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상황이 안 나오는데 이 판에 많이 나와서 너 죽었다 이거는. 이거는 뒤로 풀 써봤자 어떻게 된다? 궁을 맞아서 뒤로 풀 안 생기나. 이거는 레오나가 제 쪽에 있어야 되는데 달렸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죽으면 손해입니다. 잘 큰 사람이 상대방 스킬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방금도 여기서 막고 있을 때 풀 써가지고 뒤로 쓴 다음에 이제 카이사 공 맞고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대방 스킬을 꽂아놓으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번에 카이사 공 있는 거 인지하시고 루시안이 먼저 콤보 넣으면 무조건 이겨서 먼저 콤보 넣는 걸 생각해주시고 제가 힐이면 조금 더 과감하게 앞에서 다이브 칠만 돼. 정화라서 애매하네. 방금 이거 보셨죠? 이거 방금도 와 이거 예측한 거야? 위로 뺄? 아니 이거 제가 못한 건데 내가 못해줬다. 예측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도 제가 궁 쓰면서 무빙을 오른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아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방금도 카이사랑 맞다이 깔 때 여기서 그냥 쫄아서 빼는 사람이 있고 맞다이 쭉 까는 사람이 있는데 왜 궁을 쓰면서 오른쪽으로 빼냐? 맞다이 깔 때 W만 맞으면 웬만 이기거든요. 최대한 W를 피하면서 무빙 해주시는 걸로 죽은 거. 이거는 호응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항상 말하죠. 호응하기 애매하다.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면 버리라. 방금도 내가 앞으로 호응하면 카이사가 나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마오카이가 한 번에 나 물고 그죠? 이것도 보시면 좀 간편하게 상대방이 뭔가 왼쪽에 리신이 있었으니까 다이브를 치려고 열심히 막 무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이것도 피지컬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원딜이 아니에요. 이론이 있으면 돼. 다이브 칠 때 미니언이 없으면 방금처럼 한 번에 카이사가 타겟팅 돼서 맞잖아요. 마오카이가 W 써서 맞은 거긴 한데 미니언을 지우고 궁으로 방금처럼 마오카이 묶으면 나 정화 쓸 거야. 정화 쓰고 아래로 무빙하는 이유가 뭐예요? 카이사 W 안 맞으려고. 마지막에 에코가 때릴 때도 어차피 뒤졌으니까 에코 때린다는 마인드로 때리는 건데 어찌 보면 또 제가 콜필드 전투망치 사놔가지고 쿨타임 잘 돌아가지고 크라켄이 아니라 템트리 이렇게 가가지고 좋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침착하시면 좋아요. 뭐가 있든간 막 여기서 아드레날린 분비돼가지고 침착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침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 스킬 계속 보고 다이브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지.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죽을까 상대방한테 죽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아요. 방금처럼 스킬을 쓸 게 없을 때 궁을 쓰시는 게 좋아요. 방금 보시면 마오카이가 W를 이미 썼잖아요. 날 노릴 게 없네. 궁 다다다다다. 궁은 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스킬을 다 써가지고 쓸 게 없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나보리 사면 치명타가 터지면 내 스킬이 20%씩 감소한다. 대충 1초씩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평평 W 평평 Q 평평하는 Q 치명타 터질 때 Q 쪼는 거 보세요. 공 버렸죠. 이 스킬은 어차피 패시브로 때릴 때마다 쪼긴 쪼는데 Q랑 W 쪼는 게 좀 중요하죠. 스킬 쿨을 많이 돌리는 거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쿨타임 지금 33% 20분쯤에 이 코어가 뜨면 대충 스킬 쿨타임 33%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무난하게 커도 되게 괜찮습니다. 제가 높은 아이들 할 때 다 무난하게 컸었는데 미신 음파 벽궁 피하시고
계속 스킬콜 도는 거랑 E스킬콜 도는 거 봐야 돼. E스킬이 훨씬 더 빨리 돌 거예요. 길게 딜 넣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찰각궁을 가잖아요. 크라켄이 아니라 찰각궁을 가면 진짜 안전해요. 피읍이 없어지고 요번에 공격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찰각궁이 커지면 그게 루시아한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방어막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루시안으로 한다 때 E스킬을 끝까지 아끼면 안 돼요. E스킬이 엄청 빨리 도는데 최소 한다 할 때 다섯 번은 쓸 수 있는데 아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앞대시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앞대시 하면서 초기화를 시키란 말이에요. E스킬을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여기서 만약에 탱커가 너무 많으면 도미닉을 가시고 없으면 그냥 모델가 제일 세요. 감! 감! 스트! 저번에도 감하고 스트 했는데 재밌네. 이러면 바론이 될 수도 있다. 마무리 가면 또 바론도 빠르거든요. 나이스. 리신이 다 텀이라서. 어, 근데 스킬골이 진짜 빨리 돌아서 내가 닦아야겠다. 어, 나 오르나 업그레이드 해줘. 땡강 땡강 땡강. 이러면 이거 뭐 늘어나지? 뭐가 늘어날 텐데. 70, 30 생명력을 쓰느라고 이거 보호막 피해량이 많이 늘어나나? 이거 근데 나보리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킬쿨을 진짜로 극대화로 굴리면 좋다 이런 느낌이라서 많아도 하나도 안 딸려서 정수 때문에 나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러면 공속은 어떻게 해 이러는데 공속이 딱히 막 그렇게 신경 안 쓰이던데. 뭔가 한방 데미지인데 스킬쿨 많이 돌리면서 평타 치는 느낌이라서 막 이판 좀 잘 컸네요. 무난하게 컸을 때만 해봐가지고. 싸가지 없네. 방금도 에코가 E 써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EW 궁하면 궁 못 피해요. W 맞고 궁 못 피해 거의. W 맞추고 우리 팀이 때리든 내가 때리든 내가 이속에 있어 올라가 있어서 W 쓰고 이동수 70 증가. 아, 나 정화 쓰지 말걸. 내가 실수했다. 이거 앞으로 좀 더 들어갈 거야. 아, 근데 앞으로 들어갔으면 갑자기 세트가 급발진해가지고 나한테 플래시 공 쓰면 어떡해. 아니야? 잘했어. 뭐? 도와주세요. 거리 벌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엄마야. 아이고, 방금 펜타킬 할 수 있었는데. 질량이 궁금한데? 4만? 이건 좀 어거지로 마지막에 많이 넣긴 했다. 보시면 제가 크마일드로 했을 때도 2탄도 질량 1등은 아닌데 말자가 조금 더 넣었는데. 그 다음에 2판은 내가 라인전을 좀 심하게 이어서 상대방 오픈 한 판? 2판 한번 다시 보기 볼까요? 어, 여기도 에코 있네. 전판도 에코 있었는데. 2판도 똑같이 에코 존나 팰 텐데. 여기는 조금 더 티어가 높다 보니까 에코가 반응을 와 똑같죠. 아까랑 똑같지. 어떻게 똑같네. 얘는 내 머리가 있어서 먼저 궁을 써. 지금 이 에코는 머리가 있어. 다 막고 쓰진 않아. 봐, 방금 철가궁 봤죠. 나보리 때문에 야무지게 카이팅해서 살았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또 피읍이 잘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한 타 빨아들여서 나 이러고 루시안이 우리 팀 핑을 따다다다닥 찍었어요. 이럴 때 쾌감 미쳤어요. 이때 우리 팀이 루시안 핑 존나 찍었거든요. 잘했다고. 이런 느낌. 이게 크라켄이었다. 이미 뒤졌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듯.